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도깨용사 김종우입니다. 해자반에서 수업했는데 수험생들이 뭐 새로운 유튜브 아이템 있다고 추천해줘가지고 그거 찍으려고 합니다.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멘탈이 강하냐고. 아, 멘탈하면 또 김종우 아닙니까? 뭘 준비했죠? 아, 뭐야 이거. 악플, 제 악플 갖고 왔나 보네요. 카페 유튜브 악플 통정리한 겁니다. 그러면 악플 있고 멘탈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멘탈 어떻게 깨질 것 같아요? 아, 네, 깨질 것 같아요. 안 그래요? 한번 도전해보죠. 안경 벗고. 아, 이건 제가 본 거 악플입니다. 제가 이거 유명한 사람 들어라 득보 잡은 이유가 있어서 득보다 존나 후회할 거다. 선택은 네 자유니 인생 조지든가 말든가. 나 이거 보고 잠을 못 잤어. 이건 내가 봤던 악플이네 이거. 네. 여러분 제 거 수업 듣고 인생 안 뒤집니다. 뭔지 악플. 두 문자에 미친놈. 이거 너무, 아 이거 그러네요. 세 번째, 김종우 두 문자만 다 빼먹고 버리면 된다.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네 번째, 아 이거 너무 슬프네요. 처음 듣는 놈인데 이거 뭐야. 이거 너무 슬픈데. 암기법은 개 많은데 은근히 물이 스마름. 지 얘기 존나. 지 얘기 존. 아, 내가 그렇게 내 얘기 많이 한. 아,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제 얘기? 아, 그리고 말을 대답을 안 해. 아, 인정하는 것 같아. 다음, 이 방식 맞는 거임? 연부준판 예서부사. 이걸로 붙는 게 맞아요. 이걸로 붙는 게 맞아요. 너무 힘든데? 스토리텔링 없어도 되지? 씨발이야. 진짜. 야, 욕을 왜 하니? 그 다음 암기팁 카페. 아, 이게 인터넷 카페네요. 암기팁이 너무 많고 말도 안 되고 그냥 앞글자만 따는 건 더욱 안 외워지네요. 저는 외운 것보다 흐름이나 이해가 하는 게 좋은데 그게 더 생각 잘 나고, 그래서 암기팁 거의 안 보고 있어요. 아, 이거는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. 안 맞으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어쩔 수 없어요. 네, 제가 하고 싶은 건 한 10강 정도는 한번 들어봐라. 그 수업은 꼭 문제풀이를 해야 합니다. 문제풀이 안 하면 쓰레기예요. 글이 좀 그래 점잖네요. 흐름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강의를 들으면서 믿을 수 없어 불안하네요. 깔끔한데 찌를 건 다 찌르네. 아야,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. 종우쌤 매력은 뭘까요? 언제쯤 중독될까요? 저희 와이프도 아직 중독이 안 됐습니다. 이거, 아, 수업 외적인 얘기만 주주라고 나랑 안 맞음. 그 다음 유튜브. 아, 유튜브도 세네. 재미는 있다. 그런데 남는 게 없다. 스토리가 너무 약하다. 애쓴다. 근데 이거, 아, 너무 이거 아프다. 먹고 살기 힘들다. 아, 네. 악플 한번 읽어봤는데, 악플이 비슷비슷하네요. 암기팁 안 맞는 분들, 정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. 대신에, 제가 부탁하는 거는 10강까지는 좀 들어봐라. 10강 듣고, 문제풀이까지 들어보고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더 노력해서. 아, 보니까, 지금 고칠 점이 두 개 있네요. 첫 번째, 사담. 사담을 고쳐라. 아, 사담. 앞으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스토리 좀 해라. 강의가 길어질까봐 좀 안 하는 건데, 제가 스토리 수업 따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테스트 특강하고 있는데 스토리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맞죠? 에이, 강제로 하는 거 같지. 스토리 많이 하고 있죠? 네. 두 가지네요. 사담 줄여라, 스토리 하라. 주기적으로 이렇게 앞을 좀 읽어야겠네요. 큰 도움이 됩니다. 아이디 다 알아내라. 네, 좋습니다. 아. 지금은 잠을 못 잘 것 같네요. 가슴이 아파가지고. 그러면 다음에는 좀 좋은 선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.